대한민국 중심 채널 김종현의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김종현입니다. 오늘 하루 스포츠계를 돌아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김종현의 스포츠 스포츠 출발합니다. 프로야구 경기 상황 보겠습니다. 2위 키움과 혈투를 마친 선두 NC가 잠실에서 3위 LG를 만났습니다. 두 팀은 현재 3경기 차로 LG는 6연승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이 경기 NC가 1회와 3회 2점씩을 뽑아내면서 현재 6회 말이고요. 4-1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 키움은 대전으로 갔습니다. NC와의 1.5경기 차를 유지한 가운데 최하위 한화를 만났는데요. 역시나 6회 초 진행 중이고요. 점수는 6-4, 2점 더 많이 낸 팀은 키움 히어로즈입니다. 대구에서는 두산과 삼성이 만났습니다. 두산은 2연승을, 삼성은 2연패 탈출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4회 초만 해도 8-1이었던 경기가 4회 말에 삼성이 5점을 더 올리면서 8-6, 2점 차로 좁혀졌습니다. 사직에서는 기아 대 롯데의 경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 선발이었던 간용과 노경은은 비로 하루를 더 쉬고 선발 등판에 나섰습니다. 이 경기는 7회 초 진행 중이고요. 기아가 4득점, 롯데가 2득점을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으로도 가보겠습니다. SK 대 KT의 경기입니다. 스코어는 현재 6-2, 6회 말 진행 중이고 앞서고 있는 팀은 KT입니다. 프로야구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한화 구단의 박정규 대표이사가 사퇴했습니다. 한화는 박 대표가 올 시즌 부진한 팀 성적과 최근 확진자 발생 대처 과정에서 논란이 빚어진 데 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화는 또 홈페이지에 임직원과 선수단 일동 명의로 공식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한편 한국야구위원회는 성희롱 문제로 상벌위원회에 회부된 투수 윤영삼에게 3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이 시즌 세 번째 승리를 따냈습니다. 류현진은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원정 경기에 선발로 나서 6이닝 동안 안타 5개를 내줬지만 삼진 8개를 잡아내며 1점만 내줬고 류현진의 호투에 토론토는 2-1로 마이애미를 꺾고 2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지난달 5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1.29를 기록하며 7월 부진에서 반등한 류현진은 2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에 성공하며 시즌 평균 자책점을 2.92에서 2.72로 낮췄습니다. 한국 테니스의 간판 권순우가 US 오픈 2회전에서 세계 17위 캐나다의 데니스 샤포발로프에게 아쉽게 졌습니다. 권순우는 첫 세트를 따내며 선전했지만 이후 3세트를 내리내주고 1-3으로 역전패했습니다. 이로써 권순우는 3회전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2회전 진출로 10만 달러, 약 1억 1900만 원을 획득했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 휴스턴 로켓츠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의 2020 NBA 플레이오프 1라운드 7차전에서 104-102로 승리하고 2라운드에 진출해 LA 레이커스를 만납니다. 마이애미 히트는 미러키 벅스와의 플레이오프 2라운드 2차전에서 116-114로 승리하고 2연승을 이어갔습니다. 마이애미는 고란 드라기치가 석점슛 4개를 포함해 23득점 5리바운드 4어시스트로 맹활약하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한편 NBA 사무국이 루카 돈치치에게 비신사적인 반칙을 범한 클리퍼스의 마커스 모리스에게 벌금 3만 5천 달러, 약 4,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김종현의 스포츠 스포츠.
주말에는 해외 축구 이야기 함께하고 있죠. 라디오의 발롱도르를 꿈꾸는 이건 김정용의 랄롱도르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축구 전문기자, 풋볼리스트 김정용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용입니다. 자, 이건 기자는 다시 영국으로 떠나신다면서요? 네, 프리미어리그가 9월 12일부터 이제 다시 재개가 아니죠. 이제 아예 새 시즌을 시작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당장 내일 비행기를 타고 영국 런던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19 재확산 때문에 좀 비상인데 영국 상황은 확인해 보셨나요? 네, 영국은 꾸준합니다. 꾸준하게 한국보다 하루 확진자가 한 뭐 많게는 뭐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10배씩 하루에 1,000명 이상씩 나오고 있고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프리미어 리그가 있고 손흥민 선수가 있기 때문에 가서 최대한 마스크를 쓰면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근데 유럽 축구계가 지금 그 코로나19 연쇄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이 쓰이는 건 사실일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유럽 축구 선수들이 시즌이 끝나고 그동안에 휴가를 못 갔던 것을 이제 확실하게 휴가를 갔다 오자. 예. 그러면서 뭐 스페인이라든지 남프랑스라든지 남이탈리아라든지 이런 곳으로 가면서 거기서 정말 신나게 논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확진을 많이 받고 왔는데 뭐 네이마르, 다비드 실바, 그다음에 아마다 트라우레 뭐 이런 선수들이 지금 양성 판정을 받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 어떻게 하다 보면 지난번 팬데믹 기간 동안에 무관중 경기로 했었던 것보다 더 많은 선수들이 확진을 받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걱정 섞인 우려 섞인 시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선수들이 확진 판정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파리 생제르맹 상황이 제일 심각한 것 같아요. 네, 파리 생제르맹은 네이마르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앙헬 디마리아, 레안드로 파레데스 이런 선수들이 스페인의 이비자 섬으로 휴가를 갔다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왔습니다. 그 파레데스 선수 같은 경우 실력은 팀 내에서 볼 때 그저 그런 수준인데 팀 내 친화력이 최고라서 굉장히 인사이더라고 하죠. 그래서 이비자에서 동료들을 죄다 만나고 심지어는 이제 파리 생제르맹을 떠난 뭐 카바니 이런 선수까지 다 만나고 다녔대요. 그래가지고 이 선수의 그 동선, 그 감염자 동선이 초미의 축구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그런 현상이 돼버렸고요. 안데르 에레라, 마우르 이카르디, 케일러 나바스 뭐 이런 선수들도 다 접촉 그 대상자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러면은 당장 그 프랑스도 개막인데 경기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네, 그 프랑스 리그안 규정에 따르면 4명 이상이 양성 판정일 경우에는 단체 훈련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그 개막을 좀 늦게 해서 11일 랑스를 상대로 새 시즌 개막전을 치를 예정이었는데 경기를 앞두고 주축 선수들이 이미 빠졌고 단체 훈련을 이미 진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됐고요. 제대로 된 훈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기를 더 미뤄달라는 요청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미뤄졌는데 또 미루게 되는 거죠? 만약에 네, 미뤄지면. 그렇습니다. 일단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스 리그 결승까지 진출을 하면서 그 프랑스 리그왕 쪽에서 배려를 해줬어요. 예. 챔피언스 리그 결승 치르고 왔으니 좀 쉬어라. 다른 팀들에 비해서 한 2주 정도 늦게 해주겠다. 그게 이제 비단 파리 생제르맹뿐만이 아니라 4강까지 갔던 올림픽을 리옹한테도 같은 것을 적용을 했는데 이제 지금 파리 생제르맹의 4명 이상이 지금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확진이 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뭐 한 2주 정도 더 미루게 되고 그렇게 되면 리그 일정 자체가 상당히 좀 복잡 미묘해지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유럽 국가대항전 유럽축구연맹 네이션스 리그도 있는데 이것도 참 긴장감 속에 치러질 것 같아요. 네, A조에 참여하는 스페인이 오는 4일 그러니까 새벽에 독일 원정 경기를 치르고 우크라이나와 또 홈 경기를 그 뒤에서 갔는데요. 스페인 대표팀에서 미켈 오야르사발, 아다마 트라오레 두 선수가 벌써 코로나 양성으로 빠졌습니다. 아다마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폭발적인 돌파력으로 많은 관심을 모은 선수인데 A매치 데뷔를 좀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연령의 대표팀을 두루 거쳐서 이번에 A대표팀 데뷔를 앞두고 있었지만 데뷔전을 뒤로 미루게 됐고요. 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잘 알려진 메뉴의 포그바, 토트넘의 은돈벨레 이런 스타 미드필더들이 역시 코로나19 양성 반응으로 이탈하는 등 각 나라마다 그 확진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네이션스 리그 얘기를 해보면 조별 리그가 먼저 치러지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리그 A, B, C, D까지 네 개의 리그로 나뉩니다. 그러면서 각 리그별, 그러니까 D를 빼놓고 각 리그별로는 네 개조, 네 팀씩 네 개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조별 리그를 다 치르게 되고 A부터 C, A, B, C 조, A, B, C 리그를 이제 봤을 때는 조 1위는 위로 승격을 하게 되고 네. 조 꼴찌는 이제 아래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리그 A 최상위 그룹 같은 경우에는 승격할 데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조 1위 4개 팀이
UEFA 네이션스리그 파이널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우승을 결정하는 파이널을 가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리그 C 같은 경우에는 각 조 4개 꼴찌 4개 팀이 있습니다. 이 팀들이 밑으로 다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플레이오프를 해서 2개 팀만 내려가게 됩니다. 그 얘기는 왜냐하면 리그 D가 2개 조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맞바꾸는 그런 개념으로 하나의 네이션스 리그, 하나의 리그 개념으로 이제 치르게 됐고요. 뭐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지난 네이션스 리그 우승팀은 우리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뛰고 있는 예. 네. 그 나라가 포르투갈이죠. 네. 포르투갈 대표팀이 아, 네. 생각이 안 나셨네요. 맞습니다. 아, 스페인과 포르투갈 갑자기 헷갈려 가지고요.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독일이랑 스페인이 만나네요. 첫날부터. 네. 내일 새벽 3시 35분에 경기를 갖게 되고요. 그 아까 말한 1부 리그에 해당하는 리그 A에서 4조에 두 팀 모두 소속이 돼 있습니다. 예. 이 조에는 독일, 스페인 외에 우크라이나, 스위스가 있는데 이변이 없다면 독일, 스페인이 조 1위를 다투게 되고 둘 중에 한 팀이 그 우승팀을 가리는 최종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맞대결부터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죠. 네. 이번 그 두 팀의 기존 대표팀 명단이랑 차이가 좀 있나요? 네. 아무래도 일단 좀 차이가 있는 게 독일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그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을 많이 이제 뺐습니다. 그만큼 체력적인 건 배려를 해준 부분이 있고요. 대신에 레브 감독도 뭔가 꾸준히 세대 교체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성인 대표팀 경험이 없던 뭐 고젠스, 노이하우스, 올리버 바우만 같은 그런 선수들 뉴페이스를 대거 포함을 시켰고요. 여기에 이제 뭐 줄레라든지 그리고 또 뭐 특히나 싸네 이제 그 맨시티에서 했던 이 있다가 넘어간 그 사네 선수를 대표팀 발탁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기회를 좀 많이 이제 주는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안수 파티라든지 가르시아, 페란 토레스 이런 선수들을 대거 발탁하면서 뭔가 새로운 분위기를 좀 불어넣겠다. 물론 이제 스페인은 라모스라든지 부스케츠 뭐 이런 선수들 있긴 하지만 이 선수들 들어오면서 상당히 좀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팀의 대결은 어느 부분이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까요? 네, 아까 독일 대표팀에서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이 대거 빠졌다고 하셨는데 바이에른 주전 선수 중에서 안 빠진 선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스페인 대표팀의 알칸타라, 티아고 알칸타라는 스페인 대표팀 이 선수를 제외하지 않았거든요. 아, 체력 부담이고 뭐고 넌 남아. 예. 알칸타라가 뜹니다. 그래서 알칸타라가 굉장히 익숙한 독일 리그에서도 많이 맞붙어봤고 뭐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좀 후보 선수들은 이번 대표팀 들었거든요. 독일 예. 대표팀에. 그래서 그런 익숙한 선수들과 맞대결을 하게 되고요. 거꾸로 독일 대표팀의 중원을 지키는 선수는 이번에 소집된 선수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는 토니 크로스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나라 우승팀의 중원을 지키는 선수들이 이제 스파이 크로스, 느낌이네요. 그렇죠. 크로스에서 맞대결을 갖게 되겠습니다. 자, 재밌는 대결이 또 펼쳐지게 되고요. 뭐 그 중에서도 또 이제 빅매치가 많겠지만 관심 모으는 주요 경기 일정들 짚어볼까요? 일단 뭐 말씀해드린 대로 스페인과 독일과의 경기 그다음에 네덜란드와 폴란드와의 대결도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와 잉글랜드가 대결을 또 하고요. 또 네덜란드가 폴란드와 경기를 하고 난 이후에 이탈리아와도 경기를 합니다. 이 경기도 좀 많이 유심히 보시면 예. 될 것 같고 그리고 9일에는 프랑스와 크로아티아가 맞대결을 펼치기 때문에 그 대결이 또 상당히 재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팀이 있을까요? 네, 뭐 독일도 그렇고 스페인도 그렇고 이번 명단에는 슈퍼스타들이 많이 빠진 팀이 많은데 유독 스타들을 박박 긁어서 예. 나오는 팀이 있습니다. 잉글랜드인데요. 잉글랜드는 공격진만 봐도 뭐 케인, 스털링, 산초, 뭐 간판 스타들 다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중원은 좀 젊은 피로 물갈이를 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름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잉글랜드 팬들 입장에서는 더욱 기술적이고 어리고 재능 있는 선수들을 볼 기회라서 뭐 맨체스터 시티의 포든, 첼시의 마운트 이런 선수들이 대거 발탁됐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잉글랜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 A매치 대회가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유럽 축구의 흐름은 국가로 보자면 어느 나라가 주도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어떤 이제 하나 압도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팀이 없지 않나. 예전에 뭐 예를 들어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티키타카를 통해서 뭐 유로라든지 아니면 월드컵에 우승을 했고요. 뭐 독일 같은 경우에도 많이 월드컵 우승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누구 하나 확실하게 압도하고 있는 팀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래도 독일이 뭐 썩어도 준치라는 표현처럼 부자는 망해서 3년은 간다는 표현처럼 그래도 독일이 지금 이번에 유로 네이션스컵에서 네이션스 리그에서 많은 선수들을 뺐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단단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그 잉글랜드도 말씀을 하셨지만 뭐 그런 모습 스타들도 많이 긁어모았고 특히 젊은 선수들의 피 그리고 이제 하나 조금 눈여겨볼 만한 팀이
네덜란드를 한번 눈여겨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에레디비지어에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가능성을 보인 팀 선수들도 많이 이제 발탁을 했지만 무엇보다도 이 네이션스 리그를 앞두고 쿠만 감독이 야반 도주를 했거든요. 아하. 바르셀로나로. 그래서 네. 이런 야반 도주를 어떻게 선수들이 그런 것들을 극복할 것이냐 그런 걸 보면서 좀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로 또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주도하는 나라가 없다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게 지난 거의 1년 동안 A매치를 못했잖아요. 아, 하긴 그러네요. 네,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쿠만 감독이 바르셀로나로 도주했다 하셨는데 그 바르셀로나는 요새 메시와의 결별설로 아주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한 주 사이에 뭐 변화되거나 진전된 상황이 있나요? 메시의 아버지 호르헤 메시 씨가 나섰는데 네. 이 선수들은 그 가족들이 패밀리 비즈니스라서 가족들이 뭐 에이전트를 하거나 최소한 중원에서 대리인 법적 대리인이 아니라도 교량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나서서 한번 이제 메시 역시 아버지가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나서서 그 주제프 바르토메우 바르셀로나 회장과 면담을 했는데 애초에 좀 골이 깊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은 바르토메오 회장이 좀 전향적으로 숙이고 들어가지 않으면 안 풀리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지 않았고 그래서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메시 선수 측은 여전히 나가고 싶거나 최소한 바르셀로나의 현 상황에 대해서 큰 불만이 있는 상황이 좀 해소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메시 주변 사람들은 떠나라고 할까요? 남으라고 할까요? 일단 메시의 주변에서 이야기한 사람들 중에 뭐 물론 이제 같은 팀은 아닙니다만 그 레알 마드리드의 주장인 세르기오 라모스는 네. 메시 제발 떠나지 말고 바르셀로나에 있어 달라. 바르셀로나에서 우리 함께 계속 라이벌 구도를 형성을 하자.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한 가지 재밌는 게 이제 펩 가르디올라 맨시티 감독입니다. 계속 맨시티와 메시가 연결이 되고 있다. 메시가 맨시티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작 펩 가르디올라 감독은 만약에 이제 메시한테 전화를 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너를 데리고 오려면 메시 당신을 데리고 오려면 좀 쉽지가 않다. 특히 이적료가 발생한 부분에는 우리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돈적인 부분도 부담이 돼. 그냥 그거를 떠나서 재정적 페어플레이 거기에 걸릴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작업이다. 그래서 일단은 바르셀로나의 어차피 이제 그 계약 기간이 내년까지이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는 남는 것이 어떠냐라고 조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아직까지도 메시의 다음 시즌 어디서 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상황입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그렇게 말했지만 맨시티랑 메시가 이적합의 맞췄다 이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양측이 연봉에 대한 입장차를 좁혀놨다라는 얘기인데 그래도 뭐 어차피 바르셀로나 측과의 이적료 협상 같은 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 법정 분쟁에서 메시 측이 승리해서 이적료가 없어지거나 뭐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여기 뭐 힘들 겁니다. 아무튼 그 보도에 따르면 맨시티가 메시에게 주기로 한 연봉이 5년 계약에 무려 총액 거의 1조 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 과장된 금액이 아닌 게 1년에 2천억 원 정도인 건데 그 보통 잉글랜드 쪽에서는 연봉을 세 전으로 발표하고 스페인 보도에는 세 후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 지금 메시가 바르셀로나에서 세 후 한 1천억 원 정도 받는 걸로 알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잉글랜드 측 보도에서는 보통 두 배 정도로 나옵니다. 같은 금액이에요. 비슷한 금액. 연봉 보전만 해줬는데 5년에 1조라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아, 부럽습니다. 자, 수아레즈도 바르셀로나를 떠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 소식은 잠시 쉬었다 와서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옵션스 메시 gets it back. 메시! 수아레즈 puts it on the plate and Messi. 현장의 소리, 레전드들의 이야기. 스포츠 스포츠에서 모두 다 만나보세요. 김정현의 스포츠 스포츠. 이건 김정용의 랄롱도르, 풋볼리스트 김정용 기자, 이건 축구 전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수아레즈의 이적설은 메시의 행보랑 무관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아무래도 네. 그 쿠만 감독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가장 처음으로 칼라를 들이댄 선수가 이 수아레즈 선수거든요. 예. 수아레즈 처음에는 뭐 그냥 하나의 엄포용이라든지 약간 공갈포가 아닌가라는 네. 약간 뭐 그런 식의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나가라 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뭐 수아레즈 선수의 여러 가지 이제 행선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특히나 이제 훈련 끝나고 최근에 훈련 끝나고 난 다음에 수아레즈가 바로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리오넬 메시의 집으로 향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TV 화면에 잡혔는데 이거를 보면서 수아레즈가 자기가 떠나는데 혼자는 안 간다. 메시와 함께 뭔가를 작당 모의를 하는 게 아니냐.
라는 엄청난 추측과 여러 가지 뭐 뉴스들이 계속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수아레스의 이적 그리고 메시의 이적까지 같이 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메시는 맨시티랑 링크가 많이 된다면 수아레즈는 유벤투스랑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수아레즈 선수는 이제 메시와 달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적이 거의 확실시 되는 분위기라서 쿠만 감독이 그 전화를 했을 때 구구절절 야 미안한데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1분 만에 끊었다고 그러죠. 네. 1분 만이면 뭐 인사한 다음에 나 쿠만이야 이거 한 다음에 시간이 없거든요. 나가 뚜뚜 이거예요 거의. 이러면 기분 나빠서라도 메시네 집에 가서 야 나 이런 거 당했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 아닙니까? 나가는 건 이제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데 공격수가 좀 절실하게 필요한 유벤투스가 소레즈 선수가 33세로 나이가 좀 많고 연봉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좀 계약을 추진한다는 설이 굉장히 유력하게 돌고 있고요.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곤살로 이과인 선수가 있는데 이과인 선수가 더 소레즈보다 훨씬 더 빨리 그 기량이 감퇴해서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과인 선수는 지금 미국의 인터 마이애미로 간다는 것이 좀 유력한 상황이고요. 그 자리를 수아레스로 단기간이라도 대체할 것으로 유벤투스가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반은 자위반 타이반으로 바르셀로나는 리빌딩이 시작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쿠만 감독이 오면서 뭔가 여러 가지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바르셀로나의 가장 큰 전성기를 이끌었던 리오넬 메시 시대의 종막이 아니냐. 메시를 지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다만 바르셀로나에서 메시를 바로 지우기에는 특히나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자르는 거죠. 메시의 손과 발이 되어줬던 그런 선수들을 다 내보내면서 메시를 무력화시키게 된다면 메시도 어쨌든 이제 더 이상의 영향을 발휘하지 않을 것이 못할 것이다. 라는 뭐 그런 계산이 끌려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최근에도 라키티치가 세비야로 갔고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뭐 비달이라든지 뭐 수아레스 계속 얘기 나오고 있고 뭐 다른 선수들도 많이 살생부에 이름을 올렸다고 하니까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쿠만이 메시를 자르고 예를 들어서 메시를 자르고 바르셀로나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의구심 많은 시선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적 시장이 열려 있는 만큼 앞으로 많은 소식들이 쏟아질 것 같은데요. 그나저나 손흥민 선수 소속팀 토트넘도 선수를 영입했죠. 네, 토트넘은 울버햄튼 원더러스에서 뛰던 수비수 맷 도어티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도어티 선수는 오른쪽 측면 수비수로 주로 뛰는 선수고요. 울버햄튼에서 하브리그 시절부터 그 꾸준히 활약하면서 울버햄튼에 많은 공헌을 해온 선수라서 울버햄튼 측에서도 토트넘 간다고 했을 때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해서 좀 쿨하게 보내줬다는 얘기가 있고요. 지난 시즌에는 주로 이제 팀이 3백을 썼기 때문에 오른쪽 윙백으로 뛰었는데 아마 무리뉴 감독 아래서는 오른쪽 풀백, 포백의 수비수 중에 한 명으로 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리에의 대체자가 되겠죠. 네. 여기 말한다 안 한다 하면서도 좀 야금야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토트넘을 보고 이제 뭐 짠돌이다 그런 뭐 이미지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이제 지난 시즌도 아니고 지지난 시즌에 토트넘이 영입을 여름 이적 시장에 한 명도 하지 않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좀 짠돌이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토트넘이 지난 시즌에는 돈을 좀 썼어요. 뭐 은돈벨레 선수 데리고 오면서 5,500만 파운드 쓰고 또 뭐 2,700만 파운드 쓰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도 호이비에르 선수 데리고 오고 도티 선수 데리고 오면서 각각 1,500만 파운드 지금 3,000만 파운드를 썼거든요. 네. 이 정도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돈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짠돌이라기보다는 돈을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첼시라든지 뭐 이런 팀에 비해서는 많이 쓰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짠돌이의 이미지는 조금 벗어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하지만 팬들에겐 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보강해야 될 자리가 센터백일 텐데 그 김민재 선수 이름이 또 나오더라고요. 네, 김민재 선수 이름은 좀 장기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뭐 이적 시장 끝날 때까지는 지켜볼 가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뭐 무산됐다라고 잘라 말할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토트넘이 유일하게 김민재를 원하는 팀이고 아주 유력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이제 어제 저도 이제 소식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9월달 들어서 토트넘이 김민재 선수에 대한 관심을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 건을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7월 8월에는 김민재 선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9월달부터 왜냐하면 도어티, 호이비에르 뭐 이런 선수들 조화틀 데리고 왔기 때문에 이제 중앙수비수 한번 챙겨볼까? 그러면서 첫 번째 책상에 첫 번째 이름이 김민재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번 착수를 한 거고 뭐 베이징이랑 이 이정렬을 놓고 여러 줄다리기를 이제 시작을 하지 않았나. 그렇다고 해서 뭐 확 데리고 오겠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선수들의 이적이 눈길을 모았나요?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아약스에서 뭐 지난 시즌 아약스 챔피언스리그 4강 돌풍의 주역 중 한 명이었던 미드필더 도니 판더비크 선수를 영입했고요. 이적료가 약 620억 원 정도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적할 때 지금 아약스에서 그 구단을 경영하는 경영자가 맨유 골키퍼 출신인 에드윈 판데르사르인데요. 이분이 이제 우리 정든 맨유 팬들 우리 도니 판더비크 잘 부탁해 이런 공개 서한을 예. 이미지를 이제 온라인에 게시해서 상당히 이제 품격 있는 이적을 시키기도 했고 판더비크 선수는 공격형 미드필더부터 중앙 미드필더까지 두루 뛸 수 있는 미드필더입니다. 그리고 아스날은 가브리엘 마갈레스라는 센터백을 영입했는데요. 차세대 브라질 대표 센터백으로 주목받는 대형 유망주고요. 입단식이 랜선 입단식이었는데 아스날 내 브라질 대표 선배인 윌리안이나 다비드 루이스가 먼저 영상 통화를 하면서 그 발연기로 오늘 아스날에 브라질 사람 한 명 더 온다며 누군지 모르겠는걸? 이러다가 세 번째 영상 통화 되면서 가브리 얼굴이 등장하자 어이쿠 이게 무슨 일이람? 네가 우리 팀에 오니? 뭐 이런 누가 봐도 구단에서 시킨 거 네. 이런 이벤트로 이제 네. 입단 발표를 했습니다. 아 팬들이 볼 수 없는 이제 입단식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걸 시도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커뮤니티 실드에서 말씀 방금 하셨다 아스날이 우승을 했습니다. 이거 누가 그 아무도 아스날 예측 안 하셨었나요? 저는 5대5라고 했죠. 5대5. 아 5대5. 네. 아스날에 유리한 걸 제가 잔뜩 끌어와서 5대5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우리 네. 이건 기자는 네 저는 리버풀, 예. 리버풀이 3대0이나 4대0으로 완승을 거둘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역시 아스널이 저의 토트넘을 따라다니는 저를 싫어하나 봅니다. 아스널이 그렇게 되나요? 네. 네 그럼요. 아스널과 리버풀 1대1로 비기면서 네. 그리고 이제 승부차기에서 아스널이 5대4로 이겼는데요. 뭐 제가 조금 부정확한 예측을 해서 여러분께 청취자 여러분들께 정말 과오를 범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좀 더 정확하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 스포츠스포츠에 나오시는 전문가분들 다 틀려요. 맞추는 날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다 적응하셨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얘기하려다가 못한 그 러시아 리그로 간 황인범 선수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황인범 선수는 두 번째 교체 출장 경기에서 데뷔골 넣었었고요. 그 이후에 있었던 첫 선발 경기에서 어시스트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 경기 나와서 1골 1도움 미드필더로서 굉장히 좋은 스타트를 끊었고요. 공격 포인트만 많은 게 아니고 경기력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전 팀이었던 밴쿠버에서는 좀 개인기 위주로 축구하는 선수들과 뛰느라 좀 팀플레이어인 황인범에게는 안 좋은 환경이었고 본인도 힘들다고 말을 한 적이 있는데 한 차원 수준이 높은 그나마 수준이 좀 나아진 카잔에서는 확실히 좋은 모습이고 앞으로도 중용될 거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건 김정용 랄롱도로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이건 기자는 특히나 앞으로는 이제 내일 바로 떠나시기 때문에 목소리로 또 만나 뵙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김정용 기자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도 별일 없으면 다시 좀 들어주세요. 김종현의 스포츠 스포츠.